안녕하세요. 살 빼주는 건 자신 있는 유한욱입니다. 저희 점심 식단이에요. 지금 12시가 조금 넘었고요. 오늘은 두부조림, 두부, 건새우 놓고서는 졸였어요. 이거에 쌈을 싸먹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쌈야채, 쌈장 있고요. 그 다음에, 단락무, 김치, 그 다음에 연근, 아몬드 드레싱에 연근 샐러드, 현미밥은 한 숟갈 반 정도? 뭐 이렇게. 크게 한 숟갈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푸짐하게 먹고 과일이 빠졌네. 이렇게 해서 참외 하나랑 한 접시 안에 너무 풍성하죠? 이렇게 다 먹으면 엄청 배불러요. 다이어트 배고프게 하지 마세요. 충분히 이렇게 배부르게 할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섬유질 많아서 엄청 포만감을 높게 해요.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체지방 닦아내고, 과일에 있는 껍질, 과일 까서 드시는데 깐 거는 당분만 되게 높아요. 이 색과 향을 나타내는 과일 껍질에 항산화 성분, 섬유질이 엄청 우리의 체지방을 빼는데 면역력을 높이는데 많이 도움을 주거든요. 자연에서 오는 부작용 없는 항산화 면역제, 껍질. 이렇게 해서 현미밥하고 한 그릇에 담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